TV의 TV. 자라나는 씨앗은 세계 명작 스토리를 책처럼 읽을 수 있는 모바일 스토리 게임 하트리스 옐로브릭스를 3대 마켓을 통해 정식으로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하트리스 옐로브릭스는 지난 6월 말 첫 작품 옐로브릭스 출시에 이은 두 번째 후속 작품으로 프랭크 바움의 1900년대 원작 오즈의 마법사를 완벽하게 재현한 스토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속에 숨겨져 있던 양철 나무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먼치킨 마을에서 평범한 나무꾼으로 살던 닉이 어떻게 양철 나무꾼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원작의 사건을 그대로 담은 미니게임이 들어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작품 속에서 실제로 주인공이 되어서 그 세계를 체험하는 듯한 경험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계관의 이해를 돕는 다양한 도감과 원작 스토리의 감동을 재현한 월드, 그리고 아름다운 일러스트 외에도 극적인 장면의 감동을 전해주는 훌륭한 BGM까지 원작의 감동을 게임으로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는데요. 게임의 마지막 장면인 도로시와의 만남을 통해 전작인 옐로브릭스와 절묘하게 만나 더욱 감동을 준다고 하네요. 요즘엔 책을 읽지 않는 시대인데 이제는 게임으로 먼저 스토리를 접하고 또 2차로 저희가 책을 사서 읽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면에서는 교육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인 자라나는 씨앗은 매점 시리즈를 통해 수많은 세계 명작을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며 지속적으로 다음 작품들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라나는 씨앗은 올 겨울에는 전혀 다른 느낌의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